5월 유럽 전기차 판매가 다시 마이너스 12%로 돌아섰습니다. 4월 달에 14% 증가했던 것에서 줄어든 거죠. 그런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점유율이 11.1%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데이터가 혼재합니다. 그 전에 프랑스 컨설팅 업체 이노베프는 2030년 유럽 전기차 점유율이 40%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초 유럽연합 목표는 2030년에 80%, 2035년에 100%로 해서 내연기관차를 팔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방침이었죠. 그리고 미국의 밴쿠버 아메리카 애널리스트 존 모피는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이렇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앞으로는 당장에는 중국 시장이 아닌 가솔린 트럭을 포함한 핵심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그 배경으로 그를 통해서 수익을 올려서 그걸로 미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 논리죠. 그래서 제가 전기차 시장이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2년 강의안을 약간 수정한 건데요. 2015년에 디젤 스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솔린과 디젤차가 중심이 됐던 것이 가솔린, 디젤, 대체 에너지, 하이브리드로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때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처음으로 출시하면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물론 당시에 GM이 처음으로 신세대 배터리 전기차 EV1을 만들었었지만 짧은 기간만 판매되고 단종됐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2015년에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그리고 대체 에너지, 하이브리드 확장 기술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배터리 전기차하고 연료전 전기차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확장 기술들이 새롭게 등장한다라는 전망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최근에 e-fuel, 이 수소하고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만든 겁니다. e-fuel하고 비슷한 거지만은 토요타가 주장하는 탄소 중립 연료가 또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자동차 회사들은 궁극적으로는 중소형차는 배터리 전기차가 적합하고 대형차는 연료전지 전기차가 적합하다라는 논리를 제시했었죠. 우선 먼저 직권넘어갈게 전기차라고 우리 말하는데 좀그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하이브리드도 전기차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전기차입니다. 항속거리 연장형 전기차고 배터리 전기차 전기차입니다. 전기 모터로 구동한다는 뜻이죠. 수소 연료 전기차도 연료 전기차도 전기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앞에 것을 떼내느냐는 그런 지금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만 하더라도 자동차 연료가 1차 에너지 중심이었죠. 석유,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매스 이런 것들이 다양한 루트를 거쳐서 자동차에 사용되기도 하고 공장과 가정으로 간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태양력, 풍력, 수력, 지열 등이 다양한 재생에너지가 사용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물론 그때만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동차 회사들의 그림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런 그림입니다. 블루 드라이브라는 걸 가지고 가솔린차 디젤에서 대체 연료를 거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 하이브리드 거쳐서 궁극은 연료전지로 간다. 이렇게 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했었고요. 아우디도 그림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경량화부터 해서 연료전지 전기차에 간다. 닛산도 궁극적으로는 가솔린차부터 전기차로 간다. 그리고 GM도 그림이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물론 다른 메이커도 똑같습니다. 이런 모든 거의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메이커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여 년 전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제시했던 파워트레인의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015년 폭스바겐 디젤 스캔들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테슬라가 그 전략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배터리 전기차만을 생산하는 회사는 테슬라와 폴스타입니다. 물론 미국의 스타트업 전기차도 있지요. 그중에서 피스카가 최근에 파산된 게좀 안타깝긴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 전기차를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볼보, 현대차 그룹, 폭스바겐 그룹, 제네럴 모터스, 포드, 혼다, 닛산. 이 지금 말씀드린 회사들은 대부분 배터리 전기차를 최우선하겠다라는 전략을 표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중화 전략을 표방한 게 토요타와 BMW입니다. 토요타는 멀티 패스웨이라는 용어를 동원했고, BMW는 다중 파워트레인이라는 말을 동원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중심으로 이 다중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면, 토요타는 수소 중심 사회로 간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BMW도 물론 배터리 전기차 중심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알수 있는 게 그만큼 지금 상황이 혼란의 시대라는 겁니다. 전환기에 다양한 형태의 이 전략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술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그 방향에서 메이커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가장 큰 배경은 각 나라의 에너지 수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잘 되는 나라가 있고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나라가 있고 그도 전혀 아니고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 아픈 나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쉽게 한꺼번에 옮겨가지는, 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수소 관련 파워트레인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차와 수소 엔진차를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는 현대차 그룹과 도요타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1998년에 시작했고, 실제로 저는 벤츠가 만든 B클래스 퓨얼셀이라는 연료 전지 전기차의 전 세계 시승에 미국 LA에서 샌크라멘토까지 약 3일 동안의 시승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메르세데스 벤츠는 볼보와 합작회사를 차려서 대형차 중심의 연료전지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BMW는 도요타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차용해서 연료전지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혼다도 빨리 시작한 편에 속한데 여전히 규모 때문에 그 속도가 느립니다. 최근에 다시 연료전지 전기차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르노와 푸조, PSA 등 프랑스 회사들은 2차전지를 사용한 조금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하이브리드에 가까운 연료전지 전기차를 늘 상용 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엔진차는 BMW가 1992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독일 뮌헨에 이 발표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수소를 사용한다는 데서 놀랐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일부분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화가 빠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BMW는 2007년에 하이드로젠 세븐이라는 차를 만들어서 서울에까지 왔고 저는 그 차도 시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BMW는 수소 엔진차를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료전지 전기차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수소 엔진차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도요타, 현대차 그룹, 유럽 포드, 그리고 부품 회사인 보쉬, 말레 이런 회사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금방이라도 뭐가 될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중국은 2030년에 100만 대, 한국은 85만 대, 일본은 80만 대의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긴 했습니다. 목표는 목표일 뿐입니다. 어쨌든 수소가 부상하게 된 배경은 에너지 밀도가 가솔린 엔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이라고 한다면 바이오에탄올은 5.4, e-fuel은 10 전후, 그린 수소는 1.3, 배터리 전기차는 0.4 이런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의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아서 다른 대안도 찾아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 중립 연료라는 게 용어가 등장했고, e-fuel이 등장했고, 탄소 포집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수소가 주로 이제 사용을 되게 되는데, 수소를 사용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 내연기관 차가 지금 전 세계 약 13억 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0년이 돼도 약 70%의 내연기관 차가 여전히 물론 거긴 하이브리드 전기차 포함됐겠죠. 여전히 지구상에 굴러다닌답니다. 그러면 그때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e-fuel이라든지 탄소 중립 연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다만 수소와 e-fuel 모두 당장에는 석유가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이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고 물만 나온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착각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이 수소를 추출하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수전에 물에서 수소를 추출한다 하는 건데 그 역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경우에만 완전 무공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대안인 것은 맞다. 다시 말해서 약 지금의 이 과도기를 거쳐서 배터리 전기차가 좀더 폭넓게 배급이 되고 보급이 되고 제공이 되면은 그 시점에서는 또 다른 도전 과제인 수소의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큰게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치르고 있는 오호 무역주의죠. 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합심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 조건,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상황이 이런 모든 것들을 막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떠오르는 단어는 기후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탐욕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류의 미래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골몰하는 정치인들의 이익에
함몰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파리였습니다.